우와, 겁나 흐리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떠납니다. 후쿠오카 가요. 후쿠오카 연도일 연도일 예, 또 일본 가게 되었습니다. 예, 한 달 정도? 부산에 있다가 가는 거거든요. 이번엔 특이하게 배로 가보려고, 처음인 것 같거든요. 부산에서 비행기로 가려고 하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김해까지 먼 길 가야 되고 보안 검색이 빡세니까 되게 좀 귀찮은 게 많단 말이야. 근데 배는 비교적 가까이에서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편리함 때문에 예, 지금 아 좀차 아 아무튼 그 가는 건데 아, 이 모습은 되게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네, 맨날 케이스 끌고 막 댕기다가 이번에는 제가 특별히 얘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종주를 할 거예요. 일본 국토 종주. 일단은 후쿠오카에서 도쿄까지 갈 건데 혹시나 사정이 되면은 홋카이도까지 갈 의향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도쿄까지 가보려고. 왜 도쿄인지는 일단 좀 더 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사람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뭔가 되게 좀 차분하네. 오케이, 10번 출구. 왜 일단 도쿄까지로 설정을 했느냐, 실버 버튼 언박싱 때문에.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구독자가 8만? 네, 9만에 가까운 8만인데 정체기가 왔어요. 반년 이상을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이거 사람이 미치거든. 그래서 지금 큰맘 먹고 종주에 도전을 하는 거고요. 리프레시도 할 겸 새로운 에너지도 얻을 겸 제가 또 8만까지 올 수 있었던 컨텐츠가 또 일본이었기 때문에 나름의 여러 의미를 가지고 10만까지 쭉쭉 가보자. 중간에 만약에 10만을 달성을 하면은 실버 버튼 신청해가지고 후지산에서 언박싱 한번 해보려고. 네. 그러니까 지인들이랑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후지산에서 해라 말을 많이 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꽂혀서 가는 것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곁다리로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면서 가볼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 그 예약했는데요. 곽혜진이요. 지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한 15분 정도 있다고 하시면 저기서 이제 티켓 발권 한다는 점. 전에 시모노세키 갔을 때랑 인파는 또이또이한 것 같은데 그렇게 엄청 붐비지도 않고 그것도 적지도 않은. 약간 내 이거 TMI이긴 한데 그 퀸비트 타고 싶었거든요. 2시간 반 만에 가는 그 퀸비트를 타고 싶었는데 와 뉴스 그 아실랑가 모르겠네. 찾아보면 나와요. 예, 그 이슈 때문에 부득이하게 카멜리아를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어 맞다, 저 물어볼게 그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 가능하면 룸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코너 속에 코너 해가지고 페리 안에서 얼마나 이제 쓰는지 그거를 조금 컨텐츠로 찍고 싶어서 제가 지금 다인실 예약이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은 돈을 조금 더 보태가지고 룸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소소하게 컨텐츠 찍고 하면 되지 않을까? 아무튼 그럴 예정. 네. 그 와중에 저기 배달 기사님. 그러니까 제가 탈라는 배가 아침이랑 점심밖에 밥을 안 준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밤비행기란다 밤배를 타고 지금 가는 거라서 저녁을 알아서 싸와야 됩니다. 아니면 저렇게 이제 시켜 먹거나 페리 안에 있긴 있는데 협소하다고 해야 되나? 그 편의점이랑 자판기 그런 음식밖에 없으니까 제대로 챙겨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그 배달 시켜가지고 갖고 들어가더라고요. 음식에 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시키슬란가? 찜닭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네. 찜닭이 아니라 치킨이었어. 그 혹시 룸 업그레이드는 맞나요? 룸 업그레이드 1인실로 하셔야 되는데 아니요, 지금 하시면 안 맞고요. 그러면 다인실.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변수가. 이런 부산에서 하카타까지 다녀올게. 와 이번엔 되게 비행기 타는 것 같다. 반사돼서 잘은 안 보이는데 이거 타고 갑니다. 야 엘리베이터 뭔데? 아 여기가 매점인 것 같은데 승선 뒤에 오픈하시는 것 같네요. 301호실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이코노미 301호실. 근데 구조는 시모노세키 가는 배랑 비슷한 것 같다. 그때도 2층에 목욕탕이 있었거든요. 과연 일단 배가 고파가지고 레스토랑이 9시 10분까지 한다고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급하게 먹으러 왔습니다. 메뉴는 그렇게 많이 없어. 김치찌개 아니면은 카레라이스. 처음 이래 뱉어낼 때는
한 다음에 다시. 어, 안 되네. 일단 닭강정은 먹겠습니다. 어디 앉을까? 어디 앉을까? 이 창이 보이는 곳에서 닭강정이랑 맥주 이거 두 개 합쳐서 지금 800엔? 8,000원, 8,000원. 지금 제 앞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완전 구석으로. 역시 구석이 자랑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여섯 조각이라고 하지 않았나? 왜 네 조각밖에 없지?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그 약간 그 해외에서 우리나라 치킨이라고 양념치킨이라고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딱 그 맛입니다. 고추장 맛이 살짝 느껴지면서 튀김옷이 엄청 얇고 바삭바삭하진 않아요. 아 근데 이거 네 조각은 좀 너무 심한 거 아닐까? 하나 얼마야 그럼? 이게 600엔이었으니까 1,500원. 하나에 1,500원이네. 와우. 카레 먹을 걸 그랬나? 야 이거 안대가 있네. 지금 편의점 왔는데 진짜 깜빡하고 뭐 안 가지고 와도 있을 건 다 있구나. 물티슈도 있고 아이드롭도 있고 칫솔 치약도 있고. 가격이 조금 살벌하긴 한데 살짝 비싼 것 같아. 살짝 포키 하나가 200엔이니까 300엔 3,000원. 저는 이거 하나 사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잠만 안마기인데? 10분에 200엔. 야호, 후쿠오카 도착했습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감흥이 없지? 하도 왔다 갔다 해서 그런가? 물어보는 것도 없었고 눈도 안 마주치고 보내주시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버스 타고 후쿠오카 시내 들어갈 건데 오늘 일정은 카이모노 할 겁니다. 카이모노. 네, 쇼핑. 후쿠오카가 또 쇼핑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사실 쇼핑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장비가 필요해. 촬영을 폰으로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폰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 그래서 오늘 빅카메라든 요도바시든 가가지고 오즈모 액션 5 첫날부터 아주 그냥 시원하게 지르고 그런 시작을 하지 않을까. 네. 참고로 텐진보다 하카타 가는 사람들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네요. 아마 다음 차를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짐 맡기고 나왔는데요. 아침밥이라고 검색하니까 뭐 이것저것 많이 나오는데 뭔가 끌리는 게 없어가지고 일단 제가 오늘 카메라 산다고 했잖아요. 요도바시 카메라가 9시 반에 연대요. 지금 9시거든? 딱 가면은 오픈 시간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도바시 카메라를 가서 카메라를 사고 밥을 먹던가 계획 수정을 해봐야겠어. 아이고 지금 벌써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와우. 야 이거야. 예 네, 이거 살라고. 코노 카메라노 코노 옵션데 가이타인데스케도. 하이. 결국 샀어. 아유 씨. 면세 받아가지고 63,000엔 5만원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샀습니다. 뭐 돈 벌어야지. 네. 야 이제 겨울이 다 돼가니까 해가 점점 빨리 지네. 지금 6시거든요. 밥 먹으러 다시 나왔습니다. 저녁을 어디서 먹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후쿠오카가 야타이로 유명하다 이거? 그래서 오늘 저녁은 야타이 가가지고 해결할 생각입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야타이가 거의 100개 가까이 있는 거야. 되게 좀 결정장애 걸린다 이거? 근데 진짜 겁나 신박한 거 발견했어.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춰가지고 야타이를 추천해주는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지금 추가해가지고 찾아보고 있거든요. 와, 여러분들 진짜 특히 후쿠오카 가면은 이거 꼭 가세요. 진짜 이거 일단 신추한다 얘가? 신추해서 들어가면은 그 밑에 메뉴가 있는데 야타이요 겐사크 이거를 눌러가지고 현재 위치에서 찾을 건지 내가 땡기는 음식을 위주로 찾을 건지 질문하는 거에 원하는 답만 딱딱 해주면은 나한테 맞는 야타이를 쭉 찾아가지고 주는. 예, 아무튼 여러분들 이거 꼭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다 추천을 해주거든요. 여행 오면은 여러분들 바쁘다 얘가. 시간 없잖아. 1분 1초라도 아껴가지고 실패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춰야 된다 얘가. 그럴 때 진짜 딱 유용한 친구가 아닌가. 오늘 영업하는지 아닌지도 나오고 가게 분위기도 나오고 현금만 받는지 카드도 받는지 QR코드로도 낼 수 있는지 애를 동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다 나옵니다. 진짜 여행할 때 필수템. 혹시나 유용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근데 내가 이거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 아직 내가 제대로 보지를 못해가지고 있어봐. 일단은 하나 골라볼게요. 내가 멀티가 안 돼가지고. 예. 뭘 고르지? 오, 찾았다. 예, 왠지 저 라인인 것 같은.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 하나, 둘, 셋. 세 개 있네, 세 개. 멘타이코 가게거든요? 명란 중독이라는 야타인데 저기 어딘가 있을 듯한 명란 중독. 어, 저거다. 사람 많네. 내가 찾은 곳이 여긴데 자리가 없는데. 고마워. 아, 있지. 待っ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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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배 그 부담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짧게 먹고 치고 빠지는 것 같아요. 길게 먹는 분위기가 아닌 듯. 처음이라 잘 모르겠지만. 와. 비멘이 안녕하세요. 비멘이 아무 넘이모노. 비야. 비야. 나마비르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비멘이ですか? 아, 안녕하십니까. 비멘이. はい. 아는 대충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래 앉아서 먹을 거지로. 우와. 고맙습니다. 우와. 귀엽다. 잘 먹겠습니다. 근데 처음이라 그런가 되게 어색하네. 어색해 잡혀. これつけ麺になります。ちょっと待ってもう時間かかるけん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ああ大丈夫です。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旅行です。住んでる。いや旅行です。旅行で。では前に留学したことがあります。ああ本当ですか。はい東京で板橋の方で住んでます。板橋。してます。ああ分かんない聞いたことあります。ああ元々ここの出身ですか。熊本っていうか。ああ。 板橋って何がある。かな奥に何もなくて何もないけどでも近くに新宿が海峡線あるんですけど一駅で行ける近い場所。いつからやったんですかこれ。やったのは去年の6月から。1年ちょっと経ったんですか。 なんかで調べてから遠きました。長浜。空港か街道っていう、あのLINE友達追加して観光客がないエリアに行きたかったんですよ。確かに確かに。中洲とかもあるけど。この辺も初めてなんですけど。あ、それ周り何もないですもんね。何もない。そう、何もなくて。この辺マジで周り何もないです。え、屋台もこれ3つが全部です。いや、全部で本当は8ある。ああ。けど今日月曜だけ結構休みが。ああ、月曜。多いです。 揃ってるんですよ。全部はい揃ったら8件並びます。全部揃う日っていつです。何曜土曜。ああいや金曜に来ればよかった。金曜はあんまりどっかがやってたら休んでます。ああ。いや予約するの。東京で。東京。ああ。板橋に住んでます。つけ麺行きます。
얘기하느라 이제 먹는다. 이거를 여기 찍어서 먹으면 되거든요. 여기 찍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칼국수 면보다 조금 얇아. 원래 칼국수 면의 반 정도. 고기 두 개 들어가 있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스케맨 소스에 명란이 엄청 들어가 있는데 지금 조합이 딱 이렇거든요. 최고지 않나? 스케맨에 맥주. 배불러. 맥주를 두 개 시킨 게 아니었는데 이 야타이가 약간 사람 타는 것 같아. 같이 마시는 사람에 따라서 즐거울 수도 있고 그냥 그저 그럴 수도 있고 약간 그런데 저는 또 처음이고 야타이 처음이고 하니까 그냥 오케이 약간 이런 느낌이구만. 약간 요시노야에서 그 규동 혼자 먹고 나온 그런 느낌인데 지금. 아무튼 잘 먹었고요. 네, 뭐 야타이 체험은 뭐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끝내고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들어왔다. 약간 비율로 따지면은 일본인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인은 비교적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오늘 일요일이긴 한데 특별히 뭔가 연휴가 끼어 있다거나 그런 주는 아니라서 그래서 안녕하세요. 너무 팬이에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어디 가세요? 아 저 후쿠오카 가요. 우와 저 진짜 어제 갔어요. 어제 갔다고? 아니 어떤 이틀 전에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영상 올리고 있기는 한데요. 저희 진짜 아빠. 밑에서부터 계속 보면서 맞는 거 아니야? 아 진짜요? 아 이러면서 막 아 감사합니다. 가신 거예요? 아 이게 뭔가 민망하면서도 뿌듯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예. 네.